청와대는 북핵 문제가 1차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다. 그리고 북한 핵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북한이 노동미사일과 최근 개발한 스커드 ER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쏠 수 있다는 겁니다.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한이 1980년대 실전 배치한 스커드 미사일입니다. 사거리가 300에서 500km로 남한이 주 타격 목표입니다.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에서 770kg입니다.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스커드에 탑재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북한은 3차 핵실험 때부터 핵 소형화 성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,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최근에는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 ER까지 개발했습니다.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고난이도의 재진입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.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대지 미사일 KN-02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KN-02는 사거리가 200여 킬로미터로 짧고 고체 연료로 기습성이 뛰어나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일부에선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mm 방사포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TV조선 안형영입니다.